머리가 이렇게 아플 수 있잖아, 머리가.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다쳤냐 말이야. 다친 병력이 있냐고, 머리를 어디다 헤딩해야 하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그럼 그때 이렇게 다쳐서 어떻게 완치가 됐어도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내부 혈관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그것이 후유증으로 돼서 계속 아플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은 다쳤기 때문에 그렇잖아. 맞잖아요? 다치지 않았다. 어? 다쳤냐? 다치지 않았다. 다치지 않았어? 그럼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혈관장. 고혈압이요, 무조건. 고혈압, 저혈압이요. 여기가 다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고혈압이냐, 저혈압이냐에 따라 편두통이냐, 막 어디로 가냐. 이게 지금, 혈압이야, 혈압. 첫 번째는. 두 번째, 안 다쳤어. 혈압 말고. 빙의에 의한 거야. 빙의의 장난이야. 귀신 장난이라고, 막말로. 딱 저렇게 해야. 다쳤으면 다친 그 이유에서 어떤 저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 이제 안 다쳤다. 고혈압이나 빙의야. 혈압이 안 맞거나. 갑자기 혈류 공급이 안 돼. 저혈압으로. 아니, 고혈압이거나. 딱 이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잖아? 병원에 가면 머리가 아파. 어떤 사람 A가. 그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다친 적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무조건 병원에 왔단 말이야, 이게. 병원에서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해? MRA 직접. MRA. 대표적으로 MRA. 답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답이 없는 얘기를. 대부분이 이래.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요. 사람이 아프면 동네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에서 50%를 고쳤다는 말이 맞아. 맞다고. 지금 이렇잖아, 머리가 아프면. 자, 두 번째. 그러면 일단 이제 필요한 사람이 저기 어깨가 아파. 어깨 통증. 자, 이건 뭔 일이 있을까? 첫 번째, 이것도 다쳤냐 안 다쳤냐? 한번 빵 다쳤었냐 안 다쳤었냐? 안 다쳤었다. 그럼 왜 아픈 거야? 이거는 이제 그럼 안 다쳤는데 아프다. 어? 안 다쳤는데 아프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예? 하나는 잠자는 습 버릇에서 아픈 거야. 이렇게 눌러 자고, 신경이 눌리게 자고. 또 한 가지는 빙의예요. 두 가지요, 이렇게. 그럼 이 습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 습은. 습으로 이렇게 눌려갖고, 쉽게 말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뭐지, 여기 혈근, 혈계, 여기 근육. 뭐, 이거 무슨 근이라고 하잖아, 여기. 회전근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대. 엘보래. 엘보가 뭔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나 테니스 친 적이 없는데요? 엘보래. 테니스 친 적이 없다고 우리는. 또 많이 썼대. 많이 쓴 적이 없다고. 많이 쓴 적이 없어, 어깨를. 맞잖아요. 아, 내가 칼질을 많이 했대. 이거 한다고 이게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아니, 500명분 이거 하면 나가는데, 집에서 다 5인분 이거 했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럼 왜 아프냐고. 이거요. 이 습에서 왔다. 그 어깨가 아픈 존재가 빙의가 되면은 어깨가 아픈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습이야, 습.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부분을 치료를 해야지. 어떻게 치료를 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침이 제일 좋아, 침이. 뜸도 좋고. 우리 어머니가 팔을 못 들었어, 이 팔을. 그래서 왜 못 들었나 난 몰랐었지. 병원에 다 다녀봐도 못 고쳐. 아무리 다녀봐도 못 고쳐.
그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 저 설기문 교수랑 에? 그때 1년 반 정도 내가 최면 NLP로 공부할 때였어. 그래갖고 빙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딱 그날 배웠어. 처음 몇 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엄마 이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아플 수 있는데 엄마 눈 좀 감아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응? 그래갖고 엄마 릴렉스 해가지고 쫙 해서 불러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우리 형이랑 있다가 깜짝 놀랐어. 다 도망가고 나도 깜짝 놀랐지. 우리 엄마 목소리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누구야? 이름이 뭔데? 지정진이래. 너 살았으면 몇 살인데? 뭐 27살이래. 너 어디서 죽었는데? 국가도로에서 우리 집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대. 내가 또 살았을 때 전화번호 뭔데? 빵빵빵에 빵빵빵빵. 주민등록번호 뭔데?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나와 다. 뭔 말이야? 나한테 전화했더니 4년 전에 아들 그 저 의왕시 그 고가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대. 근데 이 새끼가 너 어떻게 죽었는데? 차가 와서 이렇게 쳐버렸대. 이게 잘라졌대. 걔가 우리 엄마 몸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방령으로 있다가 싹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엄마가 팔을 못 드는 거야. 근데 야 인마 너 왜 반말이야 이 새끼야. 너 나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야. 어? 우리 형은 야 너 웃기는 놈이더라. 아니 그 새끼 싸가지 없이 27살 먹은 놈이 아저씨한테 뭐라고 그랬어. 반말을 너 말 똑바로 해. 그럼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가! 싹 보내서 팍 튀어나가더라고. 몸에서 그 다음부터 장난처럼 우리 어머니가 팔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야 이제 형의 상계를 알은 거지. 그때 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응?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어제도 여기 앉아서 상담하다가 어제 내가 상담 5건 했는데 상담하다가 2건을 어? 자기 부모님을 보내버렸어. 2건을 상담도 못할 일이지 사람들은. 근데 그 치매로 엄마가 폐병 걸렸으면 나도 폐병 걸리고 엄마가 치매였으면 나도 치매 엄마가 고혈압 아버지가 고혈압이었으면 나도 고혈압이 오고 그 제일 무식한 말이 면역력, 가족력 그런 얘기요. 어디서 그 말도 없던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얘기요. 가족력이 아니요. 가족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혼이 나한테 들어와서 아버지의 병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숙주가 되기 때문에. 사람 수는 40분 만에. 예. 예, 너나 잘 먹으세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뭐, 있다고 그래서 있는 줄 알고, 갔다고 그래서 갔는 줄 알지. 돈 내라고 해서 돈 내고. 다 그것을 사업으로 해 먹으니까 이 문제지. 그건 사실 종교적인 부분에서 감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우리 같은 점쟁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죽은 지 10년 된 놈, 어? 50년 된 놈. 6.25 때 죽은 놈 난 다 만나봤거든. 그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어? 그 이 사람을 아픈 거 지금 자기 때문에 그러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래. 이번에 가고 저 가서 다음 생에는 저기 난 근데 내가 고마워 안 고마워? 아이 고마워. 얼마큼 고마운데? 되게 많이 고마워. 그럼 다음에 나한테 꼭 그 감사의 답례를 해야지. 다음 생에 내가 꼭 할게. 그렇게 학계 그러고 간 놈이 100명, 100개도 넘어. 그걸 내가 뭘 꼭 적어놨다가 내가 채권업체처럼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할 때 구촌에서 떠도는 귀신들 제자리 찾아갈 적에 그게 적덕을 쌓는 거야. 적덕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거 개념은 없이 당장 눈앞에 내 돈 조금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득 보려고 어? 눈 빨개가지고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웃기는 게 꼭 자기 기준, 자기는 통장에 몇 억 있어. 그러니까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은 탐 안 낸다고? 그런 거예요. 돈도 아니다. 몇천억은 탐내잖아. 또 똑같잖아. 아, 옛날에. 인간사가, 그러니까, 아닌 게 자기 기준으로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야. 천지인의 그 돌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우주에 어떤 기운을 많이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야. 어떤 게 꼭 맞고 어떤 건 그러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죠?